8대 김포시의회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의장단 구성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첫 회의부터 무산된 건데요. 8대 김포시의회 출범을 알리는 첫 임시회. 14명의 의원이 참석해야 하지만 빈자리가 많았습니다. 의장단 구성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야당 의원 7명이 등원을 거부한 건데요. 결국 이날 예정돼 있던 의장단 선거는 무산됐습니다.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 있는 이인이 계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의결 정족수 충족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8대 김포시의회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대7로 동석입니다. 합의 없이 의장단 구성을 표결해 보실 경우 첨예한 갈등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양당은 개원 전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민주당은 전 후반기 의장을 여야가 각각 나눠 맡아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국민의힘에서는 두 번의 의장 모두를 내겠다고 한 겁니다. 여기에 상임위원장 세석의 비율을 놓고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에서는 의장 선거 시 같은 표가 나오면 다선 의원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3선 의원을 보유한 국민의힘에서 의장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의원 과반이 참여하지 않으면 표결이 어려운데요. 야당 의원들이 이날 출석을 거부한 이유입니다. 임기가 시작됐지만 원구성부터 파행을 빚고 있는 8대 김포시의회.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더니 시작부터 무기한 정회를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